Come on. Check this out. 오늘은 제가 그동안 꽤 많은 모션 데스크를 소개를 했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사실 가격대가 꽤 높았었고 입문자들에게 선뜻 추천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제품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모션 데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가 정말 많아지고 있고 그중 몇 개의 브랜드는 다양한 시도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제 기준 퀄리티도 충분히 괜찮았고 가격까지 괜찮은 나름 가성비 입문용 모션 데스크 브랜드를 하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저렴한 것도 당연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너무 저렴한 건 퀄리티나 성능이 좀 애매하다고 판단이 돼서 제 기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한 나름 가성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는 오프레임. 아마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프리미엄 라인이나 고가 라인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의 엔트리급 모델을 추가하고 있는 브랜드고 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션 데스크, 데스크 선반, 데스크 선반의 파츠 형태로 장착할 수 있는 각종 옵션 파츠와 서랍장까지 이번에 전부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모션 데스크나 데스크 선반의 경우 컬러가 다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든 컬러까지 다 준비해봤어요. 상판은 부피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가져왔고 그럼 소개할 제품들이 많으니 빠르게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션 데스크입니다. 기존에 투모터 2단 프레임만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3단 프레임이 출시가 되었고 모터는 독일 오킨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모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보는 것 같아요. 5년의 보증기간을 가지고 있고 모터 움직임이나 소음을 제가 들어봤을 때는 올라갈 때 꽤 조용한 편이었고 내려갈 때는 약간의 소음이 있는 정도? 움직임도 다른 모터랑 비슷한 속도로 빠르게 잘 움직였는데 하나 특징이 멈출 때 세이프 감속 기능이라고 약간 속도가 줄면서 멈추는 게 특징이었어요. 제가 다른 모터 프레임 꽤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바로 체감할 수 있었고 이런 감속은 모터에 오는 부하를 최소화시켜주면서 상판에 있는 물건들 흔들림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모션 데스크처럼 3개의 메모리 기능 당연히 가지고 있고 충돌 시에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롤백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최저 높이는 600mm, 최고 높이는 1250mm, 역방향 3단 구조인데 흔들림의 경우에는 당연히 모션 데스크 구조상 흔들림이 아예 없을 순 없습니다. 높이가 올라갈수록 더 생기게 되고요. 특히 높이 100 이상부터 흔들림이 대부분 심해집니다. 즉 이 브랜드는 얼마나 덜 흔들리느냐 그 차이일 것 같은데 비록 상판이나 위에 올려진 세팅 자체는 다르지만 제가 모션 데스크만 지금 15개 정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바로 다 비교를 할 수 있었고 굳이 흔들림 정도로 등급으로 나눠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중간 이상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저가형 모션 데스크, 가성비 모션 데스크보다는 확실히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보통 모션 데스크 컨트롤러가 책상 상판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제품은 이렇게 아예 상판에 내장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돌출되는 컨트롤러 때문에 생기는 간섭도 아예 생기지 않았고 디자인 쪽으로 훨씬 깔끔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었어요. 물론 상판 자체에 타공을 해서 끼우는 방식이라 아래쪽에 이렇게 케이블이 노출되는 건 동일했지만 그래도 측면이나 위에서 봤을 때는 완전 깔끔합니다. 컨트롤러 디자인 자체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터치 방식 그리고 5초 이상 조작이 없으면 혹시 모를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터치 모드가 잠기게 되고요. 다시 작동을 하려면 여기 자물쇠 아이콘을 길게 터치하시면 됩니다. 상판에 탑재되는 컨트롤러가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고가의 해외 모션 데스크 브랜드에서는 꽤 많이 채택을 하는 방식이고 저는 취향 저격이기는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 방식을 채택한 건 아직은 여기뿐이라 꽤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외에 상판에 옵션을 추가해서 메리편 고속 무선 충전기를 탑재할 수도 있었고 상판 후면에 이렇게 전선 홀 구멍도 두 개 기본으로 타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선 홀 구멍 커버는 원래 플라스틱 커버인데 저는 알루미늄으로 교체를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메리편 고속 무선 충전기는 돌출되는 느낌도 있고 디자인이 제 취향은 아니라서 저는 패스했지만 이건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상판 후면 타공은 기본이다 보니 혹시라도 이 타공 자체가 싫다면 따로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상판 두께는 28T. 이 정도면 상당히 두꺼운 편에 속하고 상판 아래쪽을 보시면 나사 구멍을 다 금속으로 마감을 해서 나중에 같은 위치 재조립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상판 손상 자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어요.
구멍 위치에 맞게 상판 위치 맞춰주고 조이면 돼서 조립도 훨씬 쉬웠고요. 심지어 상판 나사 구멍뿐만 아니라 멀티텍 거치대나 다른 옵션 파츠까지 나사 구멍을 다 금속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위치 선정 고민이나 상판 손상 이런 거 딱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상판 표면 느낌을 한번 볼까요? 사실 저는 이제 거의 원목 상판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상판 퀄리티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져보니 여기 상판은 조금 다르긴 했어요. 고가의 원목 상판이 아니라면 대체 제품으로 이거 진짜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흔히 많이 사용되는 이 제로 등급 고밀도 PB 소재가 사용이 되었는데 표면 마감이 다른 거랑 완전 달랐어요. LPM 필름 마감이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마감을 해서 만졌을 때 나뭇결 느낌이 정말 제대로 다 느껴지고 육안으로 그냥 보면 실제 나무 질감처럼 거의 느껴집니다. 물어보니 원목 질감이 느껴지도록 텍스처 가공 처리를 따로 했다고 합니다. 확대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어요. 게다가 제가 싫어하는 필름 마감째 생기는 유광 느낌, 빛반사 느낌, 그것도 거의 다 죽여놔서 보시면 반사되는 느낌도 거의 없고 광도 거의 안 느껴집니다. 손자국이나 얼룩도 기존 필름 마감보다 훨씬 적게 생겼고요. 제가 다른 상판 컬러도 보여드리려고 실제 상판 미니 사이즈를 가져왔는데 우드 컬러만 프리미엄 상판이라고 하고 제가 사용한 우드 블랙 포함 우드 브라운, 우드 베이지 전부 동일한 퀄리티예요. 텍스처 질감, 표면 느낌 동일하게 느껴졌고 반사되는 느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만 우드 느낌이 없고 이건 다른 일반적인 화이트 상판과 비슷한 느낌이라 25,000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솔직히 저는 4가지 컬러 중 우드 컬러 3가지를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판 사이즈는 최소 1200에서 700, 최대 1800에서 800까지 가능하고 주문 제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처럼 가로 2000 사이즈로 하셔도 되고요. 멀티텍 트레이도 보시면 저처럼 더 깔끔하게 하실 분들은 3개를 이어서 장착하셔도 되고 최대 3개까지 장착이 가능하도록 나사홀 금속 마감 다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멀티탭 트레이 앞쪽 턱이 너무 낮아서 저처럼 케이블 자체를 아예 가리고 싶은 분들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고 나중에 턱을 높게 변경을 하거나 금속 철판을 마그네틱으로 부착해 이 앞부분만 가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데스크 선반을 볼까요? 데스크 선반은 앞으로도 계속 예약되어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제품도 꽤나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일단 별도 드라이버 없이 손으로만 조립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고 기본적으로 2단 구조이면서 가운데 선반은 알루미늄 선반으로 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선반이 굉장히 두꺼워서 낭창거리는 느낌도 없고 다리 마감도 알루미늄 소재, 아노다이징 마감이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당연히 선반만 따로 제거해서 이렇게 높게 2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고 아예 낮게 1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데스크 선반 상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작 합판에 무늬목 마감이며 두께는 18T, 화이트, 블랙, 월넛, 오크 총 4가지 컬러가 있었고 표면 마감은 오일 마감이나 그런 건 아니고 무광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 마감이 아니니 이렇게 반사되는 느낌은 어쩔 수 없이 좀 있었고 유분이나 얼룩에 취약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감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비싸다는 페닉스 소재에 뽀송뽀송한 무광 느낌? 그 감성이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블랙이나 화이트 컬러 한정. 사이즈는 가로 1000, 1200, 둘 중 선택 가능하고 폭은 250mm, 높이는 120mm입니다. 그리고 5프레임 데스크 선반은 추가 옵션이 정말 많았는데 무선 충전기 무드라이트 기능을 추가하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옵션 파츠들을 원하는 위치에 부착할 수 있었어요. 일단 무선 충전기 무드라이트 옵션이 추가된 선반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우측에 무선 충전 영역이 있습니다. 후면에 당연히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케이블만 연결해주면 무선 충전을 할 수 있었고 선반 아래쪽 전원 스위치를 켜주면 조명까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LED 스트립이 내장되어 있더라고요. 하나 좋은 점은 이 전원 스위치는 단순 조명 온오프 역할만 하기 때문에 조명을 꺼도 무선 충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무선 충전 영역 이 부분 퀄리티나 디자인은 솔직히 살짝 아쉬웠고 플라스틱 소재라 스크래치도 잘 생겨서 나중에 이건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기와 무드 라이트는 같이 탑재되는 부분이라 한 개만 따로 탑재는 불가능하니 이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선반에 부착할 수 있는 추가 파츠인데 현재 블랙 컬러만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다용도 거치대, 노트북 홀더 세로형, 노트북 홀더 거치형, 컵 홀더, 멀티 수납 선반, 헤드셋 거치대, 맥세이프 거치대까지 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선반 안쪽을 보시면 여기에도
나사 구멍이 금속으로 다 미리 마감되어 있어서 원하는 위치를 정하고 그 위치에 장착해주는 방식입니다. 뭐 사실 이런 방식을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해외 브랜드가 이미 있어서 저는 그렇게 신기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브랜드에서 이 방식으로 추가 파츠를 달 수 있는 데스크 선반이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노트북 홀더, 다용도 거치대에 부착할 수 있는 스크래치 보호패드를 기본 제공해주지만 이게 아직 화이트 컬러만 있어서 나중에 블랙 컬러가 꼭 나왔으면 좋겠고 맥세이프 거치대 퀄리티만 좀 더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리고 추가 파츠의 경우 이 선반 때문에 탈부착을 하려면 일단 다리를 다 제거해야 가능한 방식인데 저처럼 이런 기역자 드라이버를 활용하시면 다리 분리 없이도 탈부착이 가능하고 나사를 꽉 조이지 않고 적당히 풀어주면 살짝 각도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스크 선반의 경우 데스크 셋업 관련 네이버 카페인 마이데스크 테리어에서 현재 출시기념 공동구매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 가격은 사이즈, 추가 파츠, 옵션에 따라서 다 다르다 보니 따로 스토어에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랍장도 판매하고 있다 보니 저처럼 양 사이드에 하나씩 배치하면 수납 공간도 많아지고 풀세트 느낌으로 세팅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랍장 기본 높이도 낮은 편이라 안쪽으로 넣어도 충돌하지 않았고요. 정리해보면 워낙 요즘 대체 브랜드가 정말 많아서 선택지가 많긴 하지만 원목 상판은 워낙 비싸고 최대한 원목 상판의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가성비로 접근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여기도 꽤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스크 선반도 이 정도면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부분이나 장점들 제가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언급을 했으니 고민해보고 결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